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음악을 했지만 다 독학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도 이거 공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아,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. 네.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쯤 되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유학은 못갈것 같은 거예요. 정말 안주하게 되고.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결심하면서 그럼 우리 친접살님을 유학을 가서 시작하면 어떻겠나. 좋으셨겠다. 네네네. 쉽지 않은데, 근데. 그때 안 갔으면 아마 정말 못 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바로 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 언어도 다르고 아주 힘든 일 없었습니까? 일단 유학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아,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진짜 제 아내가 없었으면은 졸업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영어가 안 됐어요. 예. 근데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. 음대니까 예. 음악을 뭐 말로 하나 이런 기분. 아, 그러게요.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많아서 교향을 들어야 되고. 그렇죠. 예. 수업 때 녹음기 들고 가서 수업 녹음해서 집에 와서 듣고 또 신혼이었기 때문에 또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기분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나 적어도 그래도 내가 올해는 받았다. 네,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좀 저를 집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선배님께서 신청해주신 곡들 중에 이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. 제목부터 참 유학 기간에 나만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죠. 이 곡을 제가 이 친구 고2 때준 거거든요. 그래서 좋아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한편으로 왜 우리 이 발랄하고 상큼한 아이유에게 이렇게 우울한 곡을 왜 아이유에게 벌써 세상을 알게 해주는 곡을 줬냐.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조금 미안하더라고요. 지도 못해서 이렇게 보잘것없어서 좋은 이별이란 걸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 걸 그때 이미 그 유학을 7년을 하고 돌아와서 가장 히트된 곡이 이 곡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동안 약간 여기에서의 활동이 제가 끊겼었다가 이 곡을 사실 이끌어내주신 분은 작사가 김이나 씨인데 거의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 계신데 그러니까 김이나 씨 덕분에 이 곡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제가 다시 작곡가로 활동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도움이 받게 됐다. 된. 세상에 멍설이 이게 갑자기 뭔 머선이 이게 머선이? 안녕하세요. 저는 또 선배님의 유학 시절을 담은 그 사진집 나를 기억하고 있는 너에게 그걸 아세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그 사진 하나를 딱 보면서 아 정말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구나를 느꼈던 게전이 사진. 아 이게 뭐냐면 지문이 지문. 저희 둘째 태어나기 전에 제 지문, 와이프 지문, 큰아들 지문 이렇게 지문을 액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. 네 아니 그거 벽에 프린트해서. 어떻게 이렇게 그 인테리어로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. 그건 뭐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. 아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모님 한번 모시고요.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까.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와이프가 이렇게 꼼꼼하게 또 생각하면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러니까 저는
와이프가 잘 채워줘서 네. 저희 가족이 잘 뭉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아드님이 또 출중한 외모로서 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으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네, 뭐 아직 대중 나보다 못하다 뭐 그런 생각 넌 나한테 안 돼. 나한테 안 된다. 대중들의 관심이라기에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사안이 많고요. 작사가 김인하 씨가 저희 큰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. 네. 근데 갑자기 이 친구 팔로워가 만 명이 넘게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바람 제대로 들어갔겠죠. 야, 그, 지금 몇 살이라고 하셨죠? 17살. 예. 야, 그거는 뭐 아우토반 됐네, 아우토반. 네. 예, 그건 아우토반이 지금. 그냥. 아,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수영 선수를 한 10년 했어요. 저 봤어요. 네. 네. 코로나가 겹치면서 수영을 갑자기 못하게 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얘가 엄마랑 아빠인 저를 설득을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음악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 뜻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가 됐죠. 자, 그러면 아빠로서 아들을 보는 거하고 네. 프로듀서 윤상우로서 아들을 보는 거하고 네.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? 아빠로 볼 때는 아직 애기예요. 네. 프로듀서로 볼 때는 굉장히 욕심나는 부분이 있어요. 다행이다. 그러니까 그럼 약간은 응원해 주시는 거네요, 그래도? 할 수 없죠, 이제는 얘가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가 노래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 약간 딱 들으셔야지 알 텐데 그거는. 겁이 나요. 약간 근데 한 가지 얘가 직접 트랙을 만들어서 작곡해요. 예, 노래 없이 그렇게 트랙 메이킹을 해서 들려주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설득을 당했죠. 그래 이 정도면 왠지 우셨을 것 같아. 우셨나요? 곡 들으시고. 아니요, 그죠? 그랬으면 벌써 데뷔시켰죠. 그 정도의 근데, 감동은 아직. 네, 근데 감탄 정도. 이제 감탄했어요. 그래서 눈빛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. 입 그늘이 하나도 없네요. 선배님한테는 그 네. 음악이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. 언제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?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? 예. 정말요? 예. 그때부터 막연하게 이걸 계속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유일한 취미가 음악 듣고 라디오 듣다가 좋은 곡 나오면 녹음하고. 옛날에 그 녹음하던 옛날에 그랬죠. 저까지는 기억나요. 어려웠어요. 그거 잘하시는 분들 참 네. 부러웠어요. 그러니까 멘트랑 노래랑 안 섞이게 해주는 DJ분들이 제일 고마웠죠. 마치 LP에서 녹음한 듯. 중간에 음악 그 디졸브로 깎이고 이제 MBC 그렇잖아요. 속상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러면 그때 가수 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까? 그 가수는요.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. 밴드. 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밴드하자. 밴드하자. 네. 네. 그래서 그때 그룹 사운드라 했죠. 네. 그때 제 포지션이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이시스트 파트가 된 거예요. 보컬이 아니고요? 전 보컬은 진짜 꿈도 안 꿨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? 아니 노래는 아 솔직히 그쵸.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이 있지만 네. 어디 가서 제가 뭐 가창력 있는 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두려운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컬이 된 건 이제 대학교 간 후에
모종의 사건이 있으면서 제이가 와서 하게 된 거예요. 처음 가수를 하시게 됐던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. 네. 네.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김환선 씨 백밴드 실루엣이라고 있었어요. 아, 김환선 선배님. 네, 김환선 아, 진짜요? 거기 이제 백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 김환선 씨의 매니저 되시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가수 제안을 해오셨어요. 아, 했어요.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결국 김민우라는 친구를 제작을 하는데 네. 그때 김민우 씨한테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곡을 제가 들으면서 그 곡의 가이드 보컬을 제가 이제 했어요. 아, 녹음을 직접. 근데 이걸 가이드 했구나. 예. 네, 그걸 듣고 저를 꽤 설득을 한 거예요. 그냥 형 난 자신 없다. 근데 아니 넌 할 수 있어. 아, 네.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러면서 한 몇 달을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계약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한 이상의 금액이어서 역시 돈이 뭔지 알 것 같아요. 뭐예 그러니까 없는 급 공감 예 자신감도 만들고 그래 뭐 그리고 당시에 어떤 또 다행인 것은 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가수분들은 정말 대형 가수 대형 가수들이죠. 네. 뭐 조용필 선배님이나 패티김 선배 선생님이나 근데 이제 유재하 선배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막 뭐랄까 막 성악적인 달성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기 노래 아, 난 내 곡 내가 쓸 거니까 라고 자꾸 이제 뭔가 합리화를 하게 돼서 역시 그 입금이 야 입금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. 입금 전 작곡가, 입금 후 가수. 지금도 참 중요하니까. 네. 너무 중요하죠. 네. 아, 근데 막상 또 가수로 딱 데뷔를 하고 나시니까 네. 어? 진작 할 걸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? 그렇지는 않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죠. 저의 첫 번째 앨범이. 네. 윤상 씨 1집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. 왜냐하면 목소리, 멜로디, 리듬, 편곡 거기다 또 슬픔. 비주얼, 외모 외모들이 엄청 좋아했어요. 여성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외모였어요. 슬픈 눈, 뭔가 봐주세요.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. 맞으세요. 엄청 쿨하잖아요.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. 심지어 뒤에 보세요. 그러니까 저 비주얼은 지금도 먹혀요, 그렇죠? 아니 정말 아니, 딱 보면 원조 비주얼 가수 동의하십니까? 한 몇 개월? 몇 개월? 네, 몇 개월? 원조 L집남. 아니 근데 피부가 너무 이거 딱 봐도 쌩얼인데 쌩얼 아니에요? 쌩얼이죠. 이때는 포샵 없을 때니까. 근데, 와. 근데 아무튼 이제 실제로 보면 완전 이 분위기는 아니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간 논란이 좀 있었죠. 어? 아, 실물과 사진이. 아, 예, 약간의 갭이라고 하죠. 아. 예. 아니 지금도 비슷한데요? 아, 감사합니다. 오, 멋있다. 아니 저때 눈빛은 조금 아련하고. 뭔가 그 사연이 있어 보이셨다면 지금은 행복해 보이세요. 아 정말요? 네. 지금이 사연이 더 많은데. 아 그러면 사연이 많으신 걸로. 네. 네. 이제 이쯤에서 우리도 그 윤상 1집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네, 그거는 조금 특별하게 그 데뷔 앨범이니까 네. 여기서 우리 또 선배님께서 듣고 싶으신 곡을 본인 적어주시면 노래를, 좋을 것 본인 같습니다. 노래를 본인 네. 써주시면 돼요. 야, 근데 데뷔 앨범으로 90만이면 대박인 건데 진짜. 그 슈퍼주니어 첫 앨범이 얼마 팔렸습니까? 금방 조사해 보겠습니다. 근데 뭐 많이 많이는 팔렸던 것 같은데. 아, 말하기 싫어. 이거 드리면 돼요? 네네.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타이틀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, 한 걸음 더. 한 걸음 더. 아, 네. 그늘 너무 좋죠. 아, 그럼 우리 한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윤상의 한 걸음 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살짝 창피한데. 속에서 빛
핑크라는 팀이랑 한 화면 같이 하네. 저는 그래요. 항상 이렇게 좀 기억나는 이제 계절이 꼭 봄 같아요. 아, 저도 사실 그래요. 근데 사실 그 우리 윤상 씨를 세상에 알린 타이틀곡은 이별의 그늘이었죠. 저 곡이 아니고 그렇죠? 네. 왜 이 곡을 특별히 신청하셨어요? 아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1집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이별의 그늘은 나이보다 애가 너무 슬픈 거예요. 뭐 거의 이렇게 세상 미련 없는 듯한 그 뭐 좀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1집 생각하면 타이틀이었던 이별의 그늘보다 한 걸음 더가 보다 제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분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별의 그늘이 많이 불편하셨으면은 그러면 뭐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. 아니 저작권료가 얼마야? 제가 아들이 둘이어서. 아. 죄송합니다. 아.